안녕하세요. 방금 일 나갔고 지금 쉬고 바로 티 나왔습니다. 친구 저 아들 돌잔치 한다 해가지고 어제 술 좀 많이 먹고 늦게 잤더만 막 얼굴이 막 거의 뭐 사람 자석이 아닌데. 소개하겠습니다. 게스트 설마 제 줄인 아니겠지? 아이. 뭐 원래도 그랬지만 근데 오늘 이제 자연인 컨셉 버리고 면도 좀 하고 머리도 좀 깎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지금 돌잔치에 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? 미용실에 갑니다. 안녕하세요. 머리 좀 하려고 하는데. 아 예. 앉으세요. 예, 숨 많으십니까? 최대한 바꿔보면 좋겠다. 머리 하고 나면 박보건처럼 될 수 있어요? 와, 이렇게 거짓거리고 와봐. 저희 포도블라이프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가 잘 나옵니까? 일단 아니, 자르니까 박보건 느낌이 나는데? 아니, 박보건 같은데? 아니, 머리 자르니까 아주 미남이라고. 아, 정말이십니까? 아, 정말이지, 그럼 이거. 아, 감사합니다. 그 머리가 아까 산발해가지고 깜짝 놀랐네. 아유, 동영상 찍고 있다. 몇 살이고? 4학년. 형이 박보검 갔나? 형 박보검 머리 했는데 박보검 갔나? 아이고. 처음 알았어? 형 머리 이상하나? 아니야. 이상하진 않은데 뭐. 예, 감사합니다. 머리 예쁘게 잘라. 털 밀리는 소리 보소. 깔끔하다. 나 시간 약속. 가자, 정해라. 돌잔치가 5시인데 4시 45분에 가자. 아니 오는 게 사람 자석이가. 아니 요 친구는 서울 간다고 돈 벌 때 노래방에서 쟁 만들 때 거기서 만난 사회 친구인데 같이 일단 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마, 네가 생각하는 내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봐라. 내란 어떤 사람이고? 그냥 뭐 약간 또라이? 뭐고? 나오나? 허경일 전현민님. 허예은공주, 허예나공주. 혜영. 안녕하세요. 혜영님. 오랜만이네. 안녕. 아, 찍어주나. 태호. 먹고 있나? 선배야, 인사해라. 안녕하세요. 그래. 쌍둥이 엄마, 쌍둥이 아빠. 선배, 화장 이름 가네. 쌍둥이 낳을 때 힘들었습니까? 너무 힘들었죠. 저 죽을 뻔했습니다. 수혈을 대박 냈습니다. 재앙적이었대, 이거. 재앙적이었대. 마취하고 있대, 마취하고. 아, 맞나? 야, 니 이거 산다고 샀나? 일로 간다고 샀다, 이거. 머리 보죠. 머리 잘랐다, 이거. 혜마. 머리 잘랐다. 장난 아니네. 머리 뭐 자른 다음에? 잘랐다, 이거. 자른 다음에? 귀 자르고 왔다, 이거. 그게? 아씨, 이게 자르라고? 재미없다. 근데 가르마 두 번째 하면 안 되나? 야, 그래. 가르마네. 오랜만이네. 오랜만이네. 아니, 니 내 머리 진짜 자른 거 모르겠나? 알아, 알지. 한다고. 아니, 마, 더 빨리. 빨리.
아, 형 빨리 가라. 아, 내 찍으려고. 그래, 그래 가는 거 기다리고 있다. 가래, 형아. 못 찍어. 가자. 예나는 연필입니다. 둘 다 너무 수고했다고 축하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은이 꼭 추첨으로 요 친구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하 부동차 조창호 지금 강력계 형사입니다. 자, 오른쪽으로 크게 드시고 마약 수사대 저 마약 수사대 자, 이분이 이분입니다. 이분이 요 친구는 울지 마라. 청소 좀 해. 안 도와주고 잘 살겠습니다. 사랑해. 우리는 지금까지 예나 가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 계속 핸드폰 만들고 뭐 촬영하니까 촬영 열심히 한다고 이거 주고 왔습니다. 사회장. 아, 뭔데? 커피가. 빠른 소화엔 팔명수. 가스 팔명수 주고 왔습니다.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법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요 허경일, 이상조 요래 세 명이 딱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딱 같았다. 같은 반 그래 춤추고. 반갑습니다. 떡상 해라 니도.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은 크로스핏 매장 부산에서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. 크로스핏 세창. 저 뒤에 저 재수씨가 크로스핏 하면서 만나고 둘이 결혼했습니다. 예. 세상 와이프. 저분이 저 버피를 1분에 100개를 합니다. 아 말하고 있어. 어이 예나야. 오늘 주인공입니다, 예나. 예은이. 노래 둘이 쌍둥이 자매입니다. 어? 소주 니 어디서 먹겠냐? 소주? 몰라 아들 다 몰랐나 모르겠네. 먹는다는데 니 소주 벌써 먹은 거 아이가? 너무 커 보인다. 진짜 해본 같다 진짜. 어울린다 맞지? 어여 야. 야 나중에 혜지가 전화라. 야 상주 지금 어디쯤인지 추리해봐봐. 와, 야, 끝 탐정 같다 진짜. 탐정님, 추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니 그 옷도 와 그래 큰 거를 구한 거야? 내 봉주옆에 있으니까 아니, 존나 동혁이 기분 알 것 같다. 이거 봐봐. 동혁이 평생에 기분 알 것 같다. 어, 봉주뿐이야. 어, 귀엽다. 와, 오졌다. 와. 봐봐. 보자. 이모. 와, 이상한데 느낌이.
야, 침낭 같은 데. 아니, 그 브랜드 같은 데 쓸 때가 몸 같은 거에 저기 프로모션 하려고 입히는 거 있잖아. 봉조, 일단 마스크 빼라. 아이, 아, 마스크, 아, 뗀 거가. 아까 전에, 아까 전에. 난 마스크 안 뗀 줄 알았네. 봉조, 니가 좀 구간 구조가 알았어. 마스크. 이거 전부 먹는다며. 아까 전에 마스크 끼고 있을 때, 어? 진짜 봉조 얼굴인 줄 알았다고. 야. 여기, 끝나고 여기 와가지고 조촐하게 한잔 먹고 있습니다. 위하여. 조상 위하여 탐정님 먹어. 진짜 더럽게 재미없네. 영화하면 안 된다. 대성 주변 불쌍한 와 대가리 크기 차이가 근데 시작한다 딱 생각해. 납치 혼났어. 네, 근데 봉주가 너무 유리하다 지금. 아니 들어 봉주가 너무 유리하다. 두 세대 좀 세다. 세대? 어때? 아니 김봉주 존나 세다. 어 야 될 것 같은데? 니 될 것 같나? 어 두 세대 주라. 준비. 와 리액션 봐라. 마 메뚜기가 야 씨뽀마. 와 오른손 내려. 오른손 마 아니 팔목 경일이 네 팔목 같은 거 딱 확실하게 봐주라.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. 와 맞다. 이제 지금 한번 더. 힘 빼라. 힘 빼라. 힘 빼라. 힘 빼라. 힘 빼라. 시작. 와. 야. 오른손 놀아. 야. 어? 근데? 어 근데? 야 잠깐. 3, 2, 1 아이씨 금방은 아니고 어 뭐야 마, 마 대부 대부 좋았다 대부 좋았다